사단법인 제주부다클럽이 세계평화의선 발전기원법회와 부다대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아픔도 치유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이 땅의 병마를 걷어내고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인류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지난 25일 제주 카로텔에서 봉행된 제3회 세계평화의선 발전기원법회 관음사주지 하원스님과 태고종 제주종회의장 수상스님 부탁클럽 조건영 총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제주의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부탁이원 모두는 아름다운 삼부정신과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세계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정에게 주관합니다. 지역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된 28회 부다대상 시상식에서 전통 문화예술 분야의 5등 선언 주지 재용 스님이 사회봉사 부분의 대정적십자 봉사회가 효행 부분의 관음자비량 합창단 이규봉 단원이 수상했습니다. 참석 스님들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건네며 전염병 사태를 부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너와 나의 것 또한 없습니다.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여 동체 대비 하나된 세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제주 세계 평화의 섬 발전 기원 목표에 의한 행동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복되어 모든 중생들의 삶은 안정되고 생업은 날로 나아져서 보람된 날들이기를 기원합니다. 허은 스님은 고귀한 붓다인이 되는 참다운 길에 대해 법문했습니다. 운명을 여야하게 성찰하고 사유하고 운명을 사랑하여 운명의 위험을 받아들이고 청년다운 폐기와 열정 그리고 위대한 원력 무한한 자기에 대한 긍지와 믿음으로 인생과 운명을 극복하는 데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첫 공식 행사를 무사히 마친 붓다클럽. 부탁클럽은 전염병 확산 추이를 살피며 지역 포교 활동과 봉사 나눔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